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의 뜨거운 열정. 그 환희의 순간을 빛나게 한 화학이 있었다. 베이징올림픽에서도 그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첨단 기술. 그것은 빛의 혁명을 유도하는 반도체, 빛을 내는 반도체, 바로 LED다. 반도체가 어떻게 총천연색의 빛을 내는 것일까? LED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LED가 바꿔놓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보자. 2008 베이징 올림픽은 LED 올림픽이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무려 800여억 원에 달하는 LED 조명이 올림픽을 밝혔다. 올림픽 오륜기는 4만 5천여 개의 백색 LED로 꾸며져 중국 5천년 역사를 독특한 형상으로 펼쳐보인 두루마리 화폭 역시 4만 4천여 개의 LED로 만든 초대형 디스플레이였다. 3시간여 마술 같았던 개막식의 주인공은 단연 LED. 전 세계인의 찬사를 이끌어낸 베이징 올림픽의 개막식은 화려하게 빛나는 LED가 연출한 지상 최대의 쇼였다. 붉은 악마들의 함성으로 뒤덮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전광판에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2006 독일 월드컵 경기가 생생하게 중계되고 있다.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경기를 보면서도 현장에서처럼 열광할 수 있는 것은 고화질의 LED 전광판 덕분. 2002년 월드컵에서 대규모 거리 응원전을 펼칠 수 있었던 것도 LED 전광판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올 한해 정보기술과 가전제품의 최신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최대 가전쇼 CES 2009가 열렸다. 이번 CES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초슬림 TV를 국내 가전업체들이 선보인 것. TV 두께가 얇아질 수 있었던 비결은 LED의 채용이다. This year we're showing the LHX series LED backlit television set. So as a result, the customer gets mega contrast, 2 million to 1. They get very rich colors and a bright picture when they need it and a very dark picture when it's needed. And we do all of this in a panel that is nearly 1 inch thick. 명실상부한 벽걸이 TV인 LED LCD TV. 색채 연성도 일반 LCD TV에 비해 월등하다. 또 다른 국내 업체가 내놓은 LED TV는 두께가 불과 6.5mm. 현재 세계에서 가장 얇은 TV로 기록됐다. LED is a much more efficient light source than a traditional fluorescent lamp that most LCDs use. So we've decided to use LCDs because they're much more power efficient. They're going to give customers better black levels and brighter colors and last longer. LED는 발열량과 전력 소비량 면에서도 유리하다. 52-inch LED will use about the same amount of power as a 32-inch conventional LCD with the cathode ray tube in the back. 친환경적인 소재가 각광받는 시대. 얇고 가벼워지는 가전제품 트렌드. 그 중심에 LED가 우뚝 서 있다. 지난해 겨울,
청계천에서는 순백의 은빛 축제가 벌어졌다. 시민들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 눈빛 조명은 백색 LED의 작품이다. 디자이너나 아티스트가 꿈꾸는 그러한 세계를 마음껏 구축할 수 있는 것이 그 LED 조명 방법입니다. 다양한 색상을 연출할 수가 있고요. 또 다양한 문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도체에 의해서 조정되기 때문에 매우 섬세하게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 기존에 사용되었던 다른 전구와 다른 방법입니다. 청계천을 아름다운 빛의 광장으로 바꿔놓은 LED. LED는 어느새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찬란한 빛깔을 뽐내는 대형 전광판에는 어떤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을까? LED는 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총천연색과 백색의 빛을 구현해낼 수 있는 것일까? 이제 전광판을 구성하고 있는 LED의 실체를 규명해 볼 차례다. 네, LED는 Light Emitting Diode의 약자로 반도체를 이용해서 전기적 에너지를 빛의 에너지로 바꾸는 소자의 이름인데요. 반도체 가공 공정을 이용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그 IT와 접속할 수 있는 좋은 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보는 램프형 LED의 외부는 투명한 몰드로 쌓여져 있으며 그 내부에 칩이 들어있다. 이 반도체 칩에 전기를 통하면 빛을 낸다. 반도체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파장의 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색을 구현할 수 있다. 1900년대 초반에 실리콘 저메늄이란 반도체에서 전기를 흘려주면 빛이 나온다는 현상이 처음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광 반도체 소자로 사용이 된 거는 1962년 제너럴 일렉트릭사에서 전기 에너지를 흘려줬을 경우에 이것이 빛 에너지를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LED 개발이 시작이 되었죠. 휘황찬란한 도시의 야경은 인간이 만든 조명의 산물이고 LED의 발견은 조명의 진화를 예고하고 있다.